반갑습니다. 뉴욕키다리 쌤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시는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한국을 방문할 일이 많아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또한 여름이 가까워지다 보니 한국을 방문하시는 분들 계시고요. 특히 이제 졸업 시즌을 맞이해서 대학을 입학하기 전에 장기 시간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가족을 두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한국을 방문을 하다 보면 대부분 친인척이나 가까운 지인 집에 머무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한 1, 2주 정도는 괜찮지만 조금 더 길어지게 되면 집을 얻어서 차라리 살고 말지라는 생각을 갖지만 정보가 없습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한국 방문을 했을 때 대략 2, 3개월 이상이 계시는 그런 분들한테 가장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친인척 부담 없이 역세 강남권에서 지내실 수 있는 방법 설명을 드립니다. 왜 역세 강남권이라 그러냐? 지하철이 충분히 연계가 되어 있고요. 지하철 2호선과 각종 6, 7, 8호선 뭐 이렇게 다 공유가 되죠. 그리고 강남의 역세권이라고 할 수 있는 역삼동, 강남의 이 대치동, 뭐 논현동 이런 쪽이 서울 시내에서 가장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월세 대략 달러로는 현재 시세로 500달러 선 뭐 그 이상이 되면 더 좋은 집이 되겠죠.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 듯 싶습니다. 자, 그러면 한국을 방문하면 우리가 아무리 형제지간이라도 일주일 이상 있게 되면 서로 불편합니다. 그리고 눈치 보게 되죠. 차라리 마음 편하게 내 돈 내고 내가 약간의 지출이 있어도 혼자 지내고 따로 만나서 일정을 보내는 게 좋다라고 나중에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막연하죠. 시민권자인데 내가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뭐 이런 생각도 하실 수 있는데요. 자,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시고요. 8가지 정도의 이 대용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요. 부동산 비용은 대략 부동산 브로커 피가 나가겠죠. 대략 20만원 선 정도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역세권인 강남 쪽에 쉽게 찾을 수 있고 매물이 많습니다. 계약서 같은 경우에는 간단히 한두 장 정도 작성을 하시면 되고요. 보통 이제 유틸리티, 전기세, 수도세, 그 다음에 각종 가스 비용이 있겠죠. 여름이니까 또한 에어컨을 쓰셔야 될 거고요. 가장 중요한 게 뭔가요? 인터넷입니다. 그러면 이런 유틸리티 플러스 인터넷이 포함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보증금, 디파짓은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보통 공제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가시거나 처음에 입주를 하실 때 청소비 명목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략 청소비는 5만원에서 7만원 선 정도 혹은 없는 경우가 있고요. 빨래와 취사, 즉 밥을 해먹는 것도 가능합니다. 대부분은 전자레인지하고 그 다음에 가스를 쓸 수 있는 그런 활용도가 되어 있고 냉장고 있습니다. TV 있고 인터넷이 있습니다. 다 있죠. 뭐 그게 가장 중요한 거겠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필요한 건 무엇이냐? 유심을 가지시고 끼셨더라도 연락 가능한 핸드폰만 있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가 있어야 되느냐? 돈이 있으시면 됩니다. 자, 오늘 영상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서치를 하실 수 있는지 제가 그 노하우 설명을 지금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샘플입니다. 역삼역 근처에 있는 한 빌라이고요. 1층은 커머셜입니다. 그리고 2층과 3층이 구조가 되어 있는 단기 임대 룸입니다. 그리고 2층 같은 경우는 여성분들만 입주가 가능하고요. 3층은 남성분들만 가능합니다. 3층까지 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는 엘리베이터가 없고요. 60만원 보증금에 60만원 월세인 곳입니다. 이렇게 분리수거 할 수 있는 따로 비치가 되어 있는 쓰레기통들이 있고요. 자, 말씀드린 것처럼 이곳은 2층. 다음에 이제 3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 3층은 남성분들만 입주가 가능한 곳입니다. 입구 가면 오른쪽에 간단하게 놓을 수 있는 공용 신발장이 있고 앞에는 이제 세탁기가 두 대가 있습니다. 이렇게 쭉 보시면 호텔식이죠. 그리고 이제 외쪽에는 60만원이기 때문에 좀 저렴해서 공용 주방입니다. 그리고 세탁기하고 위쪽에 드라이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레인지가 따로 있고요. 자, 이곳은 공용으로 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조금은 개인 활용도가 조금 다를 수 있겠죠.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호텔식으로 각각의 룸과 또 문은 단추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사용하시고 계시는 구글이라든지 검색 엔진에서 네이버 부동산이라고 치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이버 부동산이라고 치시게 되면 화면이
넘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검색으로서 결과가 나오는데요. 네이버 부동산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내가 선택하고자 싶어하는 이제 선택지를 이렇게 고를 수 있는데요. 그 전에 고르셔야 될 부분이 이제 원룸, 투룸을 먼저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검색이 좀 더 그렇게 되면 빠르겠죠. 그리고 내가 살고자 하는 곳 강남구를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자, 나왔죠. 그리고 이쪽에 왼쪽에 보시면 오피스텔만 보기, 원룸, 투룸 보기, 그리고 거래 방식, 단기 임세, 여기서 보시면 전체 말고요. 단기 임대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뭐 가격대도 이렇게 선택을 하실 수 있겠지만 월세 좀 더 빠르겠죠? 이렇게 선택을 하시게 되면. 그래서 60에서부터 최대는 뭐 80만 원까지 한번 선택을 해볼까요? 네, 그러면 검색을 하시게 되면 현재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매물이 보이게 되죠. 그리고 지도는 이렇게 손 모양으로 됐을 때 올리셔서 이렇게 역삼역이면 역삼역. 자, 여기 보시게 되면 파란 색깔로 나오죠. 이 파란 색깔은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34개의 매물, 29개의 매물, 20개의 매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마우스를 갖다 대시면 여기 보시면 역삼역이 있고 선릉역이 있죠. 제일 많은 곳을 한번 볼까요? 34개 있는지요. 그래서 역삼역과 선릉역 중간 정도 있는데 역삼역이 좀 가깝겠죠. 그럼 34개인 지역을 딱 클릭을 하시게 되면 요 보이시는 화면 왼쪽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단기 임대인 경우에 70만원, 앞에 있는 70만원은 보증금이고요. 뒤에 있는 것은 70만원이 월세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거인 경우에는 이제 형태가 빌라, 또 세 번째 거 80만원도 빌라, 70만원도 빌라. 이렇게 해서 스크롤 올려보시면 여러 가지 형태가 나오고요. 제일 가격이 좀 저렴한 거 볼까요? 60만원. 그럼 보증금이 60만원이고 월세가 60만원이죠. 그리고 이제 요거는 평수입니다. 보통 26, 23 이렇게 돼 있는데 나누기 3을 하시게 되면 대충 평수가 나오고요. 3층, 고층의 3층에 남양인 집이고요. 부동산이 여기 나오죠. 여기 부동산에 연락을 하시면 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진을 클릭하시면 클릭한 사진을 통해서 여기를 누르셔도 되고 이쪽에 화살표를 누르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눌러보시면 현재 집 구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네, 깨끗하죠. 주방도 있고 냉장고, 화장실 있고요. 자, 이렇게를 눌러보셔도 됩니다. 자, 요거를 이제 다 보셨으면 또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34개인 곳에서 현재의 조금 비싼 거 80만원에 80만원 한번 볼까요? 80만원에 80만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나오게 되죠. 단기 80만원에 80만원. 방 하나에 2층인 구조고요. 현재 모습은 이렇습니다. 사진은 여기를 눌러보시면 이렇게 보실 수 있죠. 깨끗합니다. 그렇죠? 네, 여기 보시는 것처럼 계약 기간은 2024년도 6월 8일서부터 9월 7일까지 단기 임대 80만원에 80만원 3개월, 관리비 합계는 8만원으로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전기세, 수도세, 가스, 인터넷은 사용량에 따라 별도 부과라고 해서 이제 추가 요금이 나오는 거죠. 대충 요거는 조금 비싼 형태에 속할 수 있고요. 주차도 가능하다고 하네요. 그래서 조금 비싼 듯 싶습니다. 현재 현관 보안 CCTV도 되어 있고요. 위치는 여기가 되어 있다는 내용입니다. 중개소는 오른쪽에 보시면 여기를 통해서 이 지역의 대표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 부동산이 이 부동산만 진행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마음에 드시는 부동산을 선택하면 이 근처에 있는 모든 매물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부동산을 방문하시게 되면 앉으셔서 부동산에 나와 있는 집들을 선택해서 보실 수 있고요. 뭐 그거 보시는 거에 대한 부분은 따로 돈을 엑스트라로 차지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역삼역에 34개의 지역이 있었죠. 또 이쪽에 한번 20개 있는 지역을 볼까요? 그렇게 되면 65만원에 65만원짜리 있죠. 그리고 빌라도 단기 임대 60만원에 60만원짜리가 있습니다. 이 단기 임대를 갖다 대시면 여기 부분에 20개에서 이 위치, 역삼역에서 가까운 위치가 되고요. 60만원에서 60만원짜리를 누르게 되면 보이시는 것처럼 오른쪽 부분에 관리비가 10만원, 별도 60만원 보증금, 디파짓 60만원이 월세입니다. 기간은 이제 계약 기간이 보통 이것도 3개월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즉시 입주가 가능하고 남향이고 현재의 집의 구조는 여기 사진을 아까도 보신 것처럼 이런 형식으로 보시면 되는데 이건 좀 집이 좁죠. 이런 선택을 하실 때에 세탁기도 이렇게 깨끗하게 있고요. 요즘에 한국은 다 주름 세탁기입니다. 와이드 앵글로 찍었기 때문에 집이 조금 넓어 보이는 그런 점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깨끗한 게 더 중요하죠. 뭐 혼자 둘이 쓰시는 거에 따라서 기준을 맞추셔서 쓰시게 되면 되고요. 평수는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 5평이라고 보이시죠? 자, 또 다른 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역삼동이 싫으시다. 내가 학동역 근처, 강남구청역 근처를 보시겠다. 그럼 여기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 또 이쪽에서 매물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쪽 매물에서 63개 지역이 나온 데를 또 클릭하시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쪽 지역이 조금 더 비싸죠? 스크롤을 보시는 것처럼. 네. 그래서 단기 임대 여기 70만원에 65만원짜리 한번 보겠습니다. 위치는 여기가 되는 거죠. 여기 마우스를 갖다 대시면 점점점 해서 여기가 보이게 됩니다. 자, 사진 또 이렇게 보이고요. 넓죠? 여기는 좀 넓네요. 그리고 깨끗하고요. 네. 한 두 명 정도도 지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9평이기 때문에 뭐 손댈 거 없고 세탁기, 빨래거리기 데까지 다 있고요. 요 주방 시설 있고 냉장고 있고요. 또 화장실 이렇게 생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조건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선택하셔서 보시게 되면 많은 집들을 내가 선택하는 곳을 통해서 미리 가시기 전에 이렇게 먼저 보시고 고르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내가 강남구가 아니라면 이렇게 마우스로 선택을 하셔서 역삼동 말고 서초동 교대역 근처를 보게 되면 교대역 근처는 조금 적네요. 매물이. 그렇죠?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강남권 역세 쪽들이 이렇게 역삼역, 도곡역 또 이런 쪽들이 조금 더 많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그만큼 디맨드가 많기 때문에 서플라이도 많다라고 보실 수 있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이 도곡역이나 이런 데는 이제 3호선 위주이고 아무래도 2호선 근처인 곳이 조금 더 많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방법은 제가 간단히 설명을 해드린 것처럼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치동, 선릉역, 안주. 이 강남 이 근처가 역삼역하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치동, 그리고 학동역, 강남구청 쪽이 많습니다. 네. 가장 많은 곳이 이쪽입니다. 역삼역 주변. 지금도 바로 어벨러블을 할 수 있는 곳들이 이렇게 떠 있죠. 파란 색깔로. 이만큼의 숫자가 바로 이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왼쪽에 보시면 그렇게 고르실 수 있습니다. 뭐 좋은 가격에 또 비싼 가격이면 그만큼 위치도 좋고 깨끗하고 넓다는 소리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다가구에 67만원, 67만원짜리 같은 경우도 있죠. 남향이고요. 한번 볼까요? 마지막으로. 일단 사진부터 보시는 게 좀 낫죠? 그리고 중개 수수료 50%까지도 뭐 디스카운트를 해준다는 거고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TV 이렇게 있고 냉장고 있고요. 식탁 있고 주방시설 있고 가장 중요한 게 화장실이죠. 네. 잘 찾으시면 근데 이 매물 말고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부동산을 전화하셔서 직접 한국에 방문하신 다음에 호텔에 한 하루 이틀 정도 있으신 다음에 부동산을 찾아가시면 여기보다 더 많은 나와 있는 매물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에어컨도 이렇게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간단한 설명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믿을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동산 수수료도 어느 정도는 딜을 하셔가지고 디스카운트도 받으실 수 있고요. 더 줄이게 된다면 이제 뭐 50만원에서 60만원대에 한번 더 보겠습니다. 60만원까지, 65만원까지 한번 보면 이렇게 매물이 나오죠. 네. 선택하면 60만원에 55만원에 55만원. 자, 이렇게 보신 것처럼 조금 뭐 반지하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싸기도 하고요. 이렇게 지상인 경우는 조금 만 5만원 정도가 더 비싼 그런 추세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도움 되셨습니까? 자, 어떠셨습니까? 좀 도움이 되셨습니까? 막연했던 것보다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한 편의 영상을 보시고 나니까 조금은 편안해지시고 도움이 된다 싶으셨을 텐데요. 오늘 영상 괜찮으셨으면 뭐 하셔야죠? 네,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 처음이신 분은 여러분의 구독과 또 알람 설정 해놓으시면 마음에 좀 도움이 되실 수 있고 정보가 함께 하실 수 있는 영상들 많이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 끝까지 해주신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늘 좋은 일들만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욕 기다리 쌤이었습니다. 우리 옷은 얼음 사실 정보를 줘 정직하게 말해줄게 지실만을 보여줄게 너에게 이어줄게 가치 있는 지식을 저기 뉴욕 기다리 쌤 당신을 위한 신뢰 채널을 의미해 우리의 작은 소리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 이 세상에서 정보가 넘쳐나는 만큼